무서우니까요. 저도 무서워서 사람인지라. 근데 무서우신 분이 지금 사면 속으로 무서운 아이템만 하고 계시잖아요. 막 필리핀 감옥 들어가시고 직장통 가서 깡패들하고 만나시고. 그러니까 한 번이는 맺으니까 계속 저한테 오더라고요. 어. 싫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희 PD입니다. 예, 임채원입니다. 예, 유튜브에 댓글 달 것 같아요. 그만 좀 나라고. 5.18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했던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검사가 이 차를 나갔는데 기소조차 안 된 이유는 뭔가요? PD수첩 제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금 중국에 갇혀 있으며 탈출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꼭 제보하겠다는 말에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목돈 만들려고 이렇게 갔다가 우리는 이거다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해외 취업을 꿈꾸며 중국에 갔지만 그들이 시킨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 사실 그 프롤로그에 나왔던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 작년에 제보를 주셨던 분이잖아요. 진짜 어렵게 설득해서 뵀거든요. 그러니까 제보를 하셨는데도 또 막상 탈출하니까 많이 바뀌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무사히 탈출했고 지금은 별일 없이 살고 있는데 다시 얘기를 꺼내서 그 조직원들한테 보복당할 수도 있고 저희 안 만나주려고 했었는데 뭐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됐고 이분이 열쇠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보이스피싱 콜센터 자기 숙소와 콜센터에 열쇠라고. 공안 대동에서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 근데 이제 그게 않았어? 또 현실적으로는 네. 그 공조까지 들어가는데 절차가 좀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화해서 어디가 콜센터인데 같이 가서 뭐 이렇게 뭐 촬영하면서 같이 뭐 하자 이런 상황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영준 씨는 군 제대 직후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돈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나쁜 일은 아니다. 여행사 쪽이 일이다. 그냥 앉아서 그냥 이것저것 전화 받고 하고 그냥 월급 300에서 500 챙겨주니까 거기 가서 앞에 프로에 나왔던 분은 다른 조직 사람이에요. 그 조직은 아예 드러나지도 않았던 조직. 본편부터 나오는 이분들은 다 그 윤 사장이 했던 그 조직의 사람들인 거고. 여행사 전화 업무라던 설명과는 완전히 난판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제 전화기 들고 막 TV를 주면서 일을 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잠도 2주 동안 거의 1시간? 2시간 그 정도 되고 계속 대본을 외우라고 계속 실적이 안 나오는 애들을 사장이 때리던가 아니면 잠을 안 지워요. 커피포트를 내 앞에서 끓이면서 뜨거운 물을 한번 맞고 근데 커피포트를 눈앞에서 내가 화상을 당했는데 또 부어요. 이 뜨거운 물을 깬지는 게 형벌인가 보죠? 정형화된 형벌이라기보다는 탈출 못하게 탈출하면 이렇게 된다. 뭐 그리고 이 윤 사장이란 분은 좀 분노조절 장애인 것 같아요. 약간 분에 못 이겨서 막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이 조직을 이끄는 보스는 윤 사장. 보이스피싱계에서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100억 넘게 벌고 김윤식이랑 지민도 다 바꾸고 성형 한 시간 너무 많이 엄청 성형하고 진짠가요? 시계도? 시계 자세히 보면 스펠이 달라요? 네 달라요. FD가 회심에 저기 동대문에서 만 원 깎아갖고 산 티셔츠. 저한테도 왔었어요. 명품 빌려달라고. 너무 황당하더라고 진짜. 병풀 휘두르다 할 정도는 PD를 왜 하냐고. 제보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연길공항 우측길 외딴 곳에 위치한 2층 대저택. 무서워가지고 연길 출신의 어떤 이제 뭐 이쪽 관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을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찌르고 죽이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손살에 치시면서 절대 아니라고. 어떻게 사람 죽이니요. 칼침을 놓는 정도는 있지만 절대 죽이지는 않는다고. 어우 살인 어떻게 칼로 찌를 뿐 살인하지 않는다. 많이 위안이 됩니다. 안 죽인대. 그래서 아 다행이다. 한국 경찰은 2017년부터 윤 사장을 쫓고 있었습니다. 윤지로라는 친구는 원래 호스트파 선수 출신인데요. 주변 호빠 그 출신이 태국에서 마침 또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하게 됩니다. 태국에서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콜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잘하니까 아, 나 독립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태국 조직 사장이 와가지고 막 바짓가랑이 막 붙잡고 못 가게 하려고 가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악마의 재능이네요. 그렇죠. 재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나쁜 곳에다 쓰고.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습입니다. 캐비 분은 열심히 영업 보고요. 고등 서울로 출장하신 거 맞으신가요?
마시고요. 이들의 대화 소리만 들으면 마치 은행 지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통 그 뭐 코미디 프로나 이런 거 보면 그 대중동포들이 보통 이런 보이스피싱을 많이 하고 네네. 어색한 억양으로 하고 막 이런 걸로 희화화돼서 나타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고 너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통념하고 너무 다르니까. 실제 뭐 대중동포들이 시작을 하셨죠. 창업은 하셨지만 그걸 발전시킨 거는 발전시킨 게 한국 사람. 1분에 10만 원씩 버시는 분이 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아 짠다. 짤지.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자 1분에 10만 원씩 벌어. 어. 오늘 하루에 240이야? 아니지? 2,400이야? 어떻게 하면 TV쇼보다 낫네요. 1분에 10만 원이면. 아 이거 솔직히 철인데 인프라가 좀 인프라 구축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목소리만 있으면 인건비만 들 것 같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죠. 전화랑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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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사기를 칠 것이냐 하는 그 사람의 명단과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돈이면 그거 사야 되고 그 전화기를 설치하고 그냥 그냥 전화기가 아니라 이게 인터넷 전화기고 또 한국 번호로 약간 발신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화된 전화기니까 한 대 설치하면 1,000만 원이 드는데 한 30대 정도는 있어야 되고 콜 치는 분들한테 20%씩 수수료 드리고 그리고 대포통장 나중에 이제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그 계좌에서 돈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도 한 10% 뭐 이런 식으로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벌 수 있는 게 한 30%에서 40%.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조직폭력배들이 이런 조직들을 운영하고 뭐 그러는 줄 알았지 그냥 조직폭력배랑 상관없는 분들이 회사처럼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지 몰랐거든요. 좀 놀랬어요. 그게 더 소름 돋는 거야. 일상적으로 그런다는 게. 범죄자들이 주르르 터진다고 말하는 그 돈. 사실 피해자들에겐 매일 출근하며 수년간 모아놓은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좀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도 좀 받았고 약도 먹고 거의 한 한두 달 정도는 거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분들 만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기 때문에 아 내가 뭐 바보 같아 당했다든가 근데 이게 바보가 아니라도 당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사실 현직 검사도 당할 것 같은데 보면 좀 부장님 말씀으로는 자기 아는 변호사도 당했다고. 대부분의 피해자들 핸드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전화 칸을 딱 눌러요. 그러면 핸드폰이 보고 있는 게 나오죠. 그러면 그거 보고 아마 생긴 거 봐라 하면서 하고 이런 거 어떤 데서 이제 이런 감염이 되는 거야? 조심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얼굴까지 볼 수 있는 카메라까지 볼 수 있는 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떤 특정인에게 전화를 해서 뭐 여러 가지 각가지 핑계 보안상의 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핑계로 악성 앱을 깔라고 시켜요. 아 우리 피해자 중에 어떤 분은 아이폰을 쓰고 계셨대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 쓰고 계시네요라고 하더래요 그쪽에서 그러더니. 아이폰은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핸드폰 가게 가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개통을 하나 하세요 이랬대요. 근데 어떻게 상황이 뭐 그래서 하여튼 그걸 하셨어. 그래서 핸드폰을 바꾼 다음에 그 앱을 또 다시 까시고. 깔고 여러 가지를 한 거죠. 필리핀은 새롭게 떠오르는 보이스피싱 거점지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이곳에서 한국인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수사기관보다 이 조직의 정체를 먼저 알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이 감옥 전 두 번째예요, 여기. 음악을 알지 않을까? 그가 수감돼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아, 이분을 이 아이템에서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야 될지 정말 난감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누구냐면 하는 일은 이제 여기에서는 헌터라고 하는데 덕상 이제 헌터가 하는 일이 이제 공기관과 손을 잡고 근데 보이스피싱하고도 연계가 돼요. 이분이 불법을 하는 온갖 조직에 대해서는 빠삭한 거예요.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도 막 따라가서 미행해가지고 뭐 냄새가 난다 해서 미행해가지고 정보 파악하고 그 조직 파악하고 캐고 뭐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이런 거 하시니까 감옥에 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잘 알지. 얘들은 전화기만 세팅이 되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에요. 뭐 금방 뭐 2천, 3천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호텔에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요. 저는 이분은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원래 감옥에 계신 분인가 보다 했는데 그거보다 옆에 그 얼굴을 오픈하고 작가로 나오신 분들 그분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작가분은 네. 그걸 빅부탄에 대한 여러 가지 네. 뭐 진짜 거기서 마약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권을 잡아서 당구장 매점 뭐 여러 가지 뭐 게임장 다 네.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났던 범죄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에 네. 빅부탄에서 한국 사람이 탈옥을 했어요. 탈옥을 하여튼 그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저기 안에 있던 빅부탄 안에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하고도 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다. 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저한테 저를 딱 두 세대 따라놓고 여기 의자가 딱 앉아가지고 밖에 문 딱 걸어놓고 막 자막을 뜨대. 여기저기서 막 자막이 뜨니까 여기서 바로바로 해가지고 지시를 하더라고. 보이스피싱 피해 건 건건이 있거든요. 네. 우리 건건마다 뭐, 처벌받아요. 네, 건건마다 처벌을 받아요. 네. 한 건 걸려서 3년을 교도소에 갔다 와서도 네. 언젠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손을 씻고 잘 살고 있다가도 갑자기 진짜 또 구속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발을 들이면 네. 한국에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룬 DLF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급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비행만 약 70억 원.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와는 거리가 먼 주부나 노인들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계를 좀 이렇게 레벨업해서 네, 프라이빗 라운지에 모셔갖고 차 주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처벌이 올 수가 없던데. 그죠. 게다가 그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치매노인한테 팔았지만 이번에 5% 적금을 발표해갖고 인기 폭발. 근데 그거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나 진짜 장난해? 이게 사건 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나오면 또 다른 사건으로 입건이 되고 또 다른 사건으로 입건이 되고 그런데 어때 보면 잠도 못 자고 저도 생각이 많고 이 일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제 맨날 숨지려서 사귀어야 되고 호기심에 정말 정말 뭐 돈이 급해서 네. 아니면 돈 많이 번다는 그런 생각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네. 발을 잠깐이라도 들이게 되면 네. 인생을 뭐 정말 리셋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뭐 그런 결과가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데요. 뭐 3년 4년 살고 오면 되지 뭐 나 지금 뭐 50억 벌고 나서 3년 4년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건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죠. 큰 교훈은 사기를 치려면 크게 쳐라. 품격 있게 양복 입고 그러면 안 걸린다. 아, 맞아요. 네, 그런 거네요. 맞아. 씁쓸합니다 그런 얘기들이니까. 맞아요. 네. 악성의 빡 같은 거 굉장히 두렵 무섭잖아요. 네, 네. 진짜 내 정보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네.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 사실 경찰에서 지금 그 악성 앱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앱스토어 같은 곳에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깔아놓으면 좀 이제 악성 앱을 내가 정말 모르고 어쨌든 그들의 지시대로 깔게 되더라도 좀 그런 일들을 좀 막을 수 있다. 경찰에서 어쨌든 굉장히 이런 사건이 계속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좀 예방할 만한 대책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많이 검색하셔가지고 깔면 좋을 것 같아요.